제가 지방에서 돌아왔으니까 서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했고, 제가 유일하게 취미가 막 게임기처럼 글 쓰고 누르고 녹음해서 막 혼자 듣고 이런 게 취미인데, 전공도 금연과 성적이 맞아서 그거였고, 대학교도 들어갔으니까 남들도 나 대학교 다니니까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였는데, 이제 음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시점에 너는 지금 모든 걸 잊어서 공부만 했는데 이거 하나 지금 못한 거야. 그렇지. 내가 뭘 뭐를 믿고 한 학기를 내어주니, 아 1년이 여기가 그래서 아빠가 이제 수학하는 걸 너무 감당해가지고, 아 지금 내가 성적 때문에 부딪혔구나, 그러면은 성적으로 보여줘야겠다 해서 매달 연금 보내드리고, 오신다, 시계 같은 거 보내드리고 싶어. 국가 대학